아까 말수 회복 등기 볼 차례죠? 예. 20번 문제 보세요. 115페이지 20번 문제 회복 등기. 자, 이제 회복 등기 관련해서는 특히 1번 지문 같은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는 것은 뭐냐? 부적법 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되지.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 회복 등기 신청을 허용하면 어떤 문제 생겨? 등기관이 힘들다 했지? 전에 얘기해줬잖아. 2번, 말소 등기 회복을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의 승낙서. 이거 아까 첨부해야 된다 했지? 그리고 만약 첨부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면 등기는 이해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절차는 직권 말소가 잘못됐으면 직권 회복, 촉탁 말소가 잘못됐으면 촉탁 회복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말소된 상속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에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지금 상속을 하겠죠. 거기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따라서 회복도 단독 신청. 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말소 등기와 회복 등기 절차를 물어봤을 때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했으면 역시 신청으로 회복하는 건데 신청이 단독으로 말소했다면 역시 단독으로 회복, 공동으로 말소했다면 역시 공동으로 회복, 그 다음에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그럼 회복도 직권 회복, 그 다음에 촉탁으로 말소한 게 잘못됐다 역시 회복도 촉탁으로 회복 같이 따라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속된 뭐 여기 단독 신청이니까 회복도 단독 회복 이렇게 넘어가야지. 고 이제 원래 권리 말소라면 공동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상속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5번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본 등기 시 등기관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한 본 등기를 말소할 때 직권 회복한다. 이거 직권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직권해라 이러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같이 따라간다. 놔두고 그 다음에 23번 봅니다. 다음은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기술이 틀린 거.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 여기 회복이란 말 들어가면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부적법 후에 말소인 경우에 그 말소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하며 일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저기 주등기요.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한다. 등기 형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겠죠.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권리 취득 등기실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어 있네요. 회복 등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제3자 권리 취득 등기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 뭐라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뭐라고 이해관계 된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전세권 등기가 있어. 2순위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3순위 근저당권 등기가 있어. 이렇게 이 세 가지 등기는 양립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동산에 전세권과 저당권 근저당권 세 가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 존재한다는 거. 동시 이 세 가지 권리는 동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 있다고 저당권 설정 못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해서 근저당권 설정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양립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 등기가 말소됐다. 말소 등기가 시행됐는데 무엇을 말소했느냐? 이순 이걸 말소해서 자 4번 2번 저당권 말소해서 2번을 말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번이 지워져. 그럼 말소 등기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제3자 있느냐고. 아 이해관계 등기부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손해볼 우려가 있어야 되잖아. 얘를 말소하면 자 영향 있어 없어? 아무 영향 없어. 얘 영향 있어 없어? 있지. 이익을 봐. 손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2순위 말소되면 선순위권자 영향 없음 후순위권자 순위 승진돼서 이익이 돼. 손해본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승낙서 문제 안 된단 말이야. 본데 보니까 얘가 부적법 잘못 말소됐으면 부적법 말소됐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말소 회복 등기 된다 그치?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살려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부 말씀은 아까 여기 똑같이 이제 형식은
5번, 2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하고 여기 2번 그대로 살려놓는다 칠게. 그럼 얘가 살아나면 여기 A 영향 있어 없어? 없어. C 영향 있어 없어? 있지? 손해보지? 그럼 여기 말소 등기 시, 즉 이 사람은 말소 등기시랑 이 제3자 얘가 권리 취득하고 있잖아. 그렇지? 말소 등기 시를 기준하면 손해본 사람이 없지만 회복 등기 시를 기준하면 손해본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를 낼 때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 기준 시는 말소 등기 시인 제3자 권리 취득 시일까요? 회복 등기 시가 기준일까요? 이걸 물어본 거야. 예? 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C가 그럼 승낙 안 하면 어떡한다 했지? 난 승낙서 도장 안 찍어줘. 그럼 어떡할 거야? 소송을 해야 돼.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할까, 얘는? 얘는, 너 승낙해줘라. 할까? 하지 말아라. 할까? 해주라고 하지. 왜 몰라? 지금, 얘는 자기 노력으로 승진됐어? 자기 돈을 갚았어? 아니잖아. 우연히 그냥 앉아있다 앞에 거 없으니까 올라갔지? 그럼 이게 잘못됐다면 뒤로 물러나야지. 나는 못 물러나 하는 것 자체가 양심불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3번 얘기야. 이제 이해됩니까? 들어보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손, 여기 이해관계는 여기 손해볼 우려 있어야 등기상 이해관계 되는데 세 번째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그럼 손해가 뭐냐? 언제 기준해야 되느냐? 말소할 때 기준, 즉 말소할 때를 제3자 권리 취득시라고 한 거야. 회복등기시 기준이 어디냐? 여기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낙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됐고 이제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넘어가고 이제 가등기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가등기야. 시험 문제 항상 나오죠. 가등기. 제일 싫어? 가등기 잘못 알아보면 나중에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정확히 알아야 큰 손해를 안 입어. 가등기는 뭘 한다 했지? 청구권을 비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 했지? 지난번에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한번 또 해줬죠. 한번 얼마 안 됐죠? 모의고사 할 때 설명했잖아. 들었어도 다 까먹었지? 자, 26번 한번 보세요. 가등기와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한다. 지상권 등기가 을구하기 때문에 그 가등기도 을구. 맞고 가등기인 권리 설정에 대한 변경 소멸 이 네 가지 청구권을 보장해서 하는데 그 청구권 장래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는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용된다 했지. 세 가지 어떤 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건데 채권이 청구권이라 했지.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이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 이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 했어. 이 채권적 청구권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지만 여기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오케이 종기부 해제 조건부 안 됨 했잖아. 그다음 대급번 가등기 이후 권리자가 사망 이게 바로 포괄 승계 인해의 등기죠. 즉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의무자 공동. 이게 뭐 딕과 니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A, B 간에 자 A 소유 부동산 B한테 이해 쉽게 소유권 가등기 해놨다.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에 이때 가등기를 일단 해놨는데 본등기 하려고 봤더니 본등기 하려고 봤더니 누가 죽었다? 권리자가 사망했거나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는. 그럼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여기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인은 이게 포괄승계를 받았지?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앞으로 본등기 하는 게 아니고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자기 앞으로 본등기. 그다음에 또 의무자가 사망했어. 얘가 사망했으면 어떡한다? 여기 또 포괄승계인이 있다면 어떡한다? 이 상속등기 하는 게 아니고 의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권리자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 해버리는 거야. 여기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경우도 이걸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지. 원래 포괄 승계 인의 등기는 어떻게 해? 계약 후 등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인데 이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일방이 사망한 거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번은 이쪽 권리자 쪽이 죽은 거, 리을번은 의무자가 죽은 거 똑같아. 상속 등기 다 생략하는 거야. 미음번 가등기상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이익 등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 보장의 가등기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설명 틀린 걸 찾아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이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 즉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한 제3취득자가 아니라 했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도 권리자입니다. 공동신청 원칙이다. 즉 본등기만 물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단독신청 특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란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라겠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생기지만 순위는 가등기 실 따라간다. 지상권 가등기에서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저당권은 직권 말소 하나요? 왜? 예, 양립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순위가 되는 거야, 후순위.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자, X 토지가 있어, A꺼. 여기에 B에게 지상권 가등기를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을구에 가보면. 을구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순위. 지상권 설정을 지상권 설정하기 위한 가등기를 지금 B가 했다. 얘는 아직 본등기 안 했어. 그럼 지상권자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이렇게 지상권 가등기를 여기 지상권 가등기를 해놨다. 그리고 나서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지상권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등기를 했다는 거야 중간에? 가등기 본등기 맞춰진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다는 거야 여기. 요쯤에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얘는 여기 들어 2순위 저당권 설정 만약에 C한테 해놓았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종국 등기니까 저당권 등기라면 이해하기 쉽게 이거는 8월 10일 날 얘는 9월 5일 날 그리고 나서 여기 9월 10일 날 지상권 본등기를 했다면 9월 10일 날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지만 그 순위는 이 가등기 순위 따라가니까 1순위를 따라갔단 말이야. 예? 그러면 B가 1순위 지상권자야. 그럼 C는 양립이 되느냐 봐요. 동시 존재할 수 있어 이거? 되잖아. 지상권 설정됐다고 저당권 설정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후순위 밀린 거야. 얘 뒤로 밀린 거예요. 알았어요? 양립 가능성이 있으면 후순위. 지상권과 저당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양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된 거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할 수 있다. 이건 계속 나오지? 네, 지분. 다시. 계속 나오 지분. 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뭐가 제일 문제 된다? 보존등기는 전원명의.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뭐라? 전원명의. 가등기 본등기는 지분만. 또 둘 다 되는 게 봐요. 포괄유증. 포괄유증은 지분만 전원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요거 여기서 문제 되니까 주로 이게 많이 문제 되는 거란 얘기. 그 다음에 31번 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봐라. 기억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장래 확정되게 되죠. 아까 했지 장래 확정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지. 8년 보존 가등기는 없습니다. 보존 가등기와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8년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 양도됐을 때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이고 1번 갑을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정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둘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은 누굴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의 본등기 청구 갑이 먼저 이렇게 놨어요.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걸 병에한테 넘겼어. 그럼 얘는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라고? 종전 소유자. 가등기 당시 의무자 제3축제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얘는 직권 말소된단 말이야. 누구를 갑은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을 종전 소유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 설명하면 헷갈리지. 그려봐 그러면. 미음은 가등기의 의거에 본등기라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고 넘어가서 32번 하나 더 봅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아니라 본등기할 수 있는 건 다 가등기야.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가등기는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으나 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없죠. 그 가등해줬다고 각종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 처분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 방식은 가등기상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기입 등기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수익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 해주면 됩니다.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이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허가증을 내야 됩니다. 왜?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약. 예약 시에. 예약 시에. 즉 토지거래 허가서는 뭐라 했지?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 계약을 전제로. 자, 유상 계약을 전제로 이 계약 속에 뭐가 포함됐다? 예약이 포함됐다 했지.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한다 했잖아. 유상일 때 무상일 때 안 내지만 계약인데 예약이 포함됐어. 이건 바로 가등기할 때 내는 거야. 본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고. 가등기 후 본, 이른바 중간처분 등기했을 때 가등기자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격려하면 등기와는 자 명의자 승낙수 처분된 경우에 직권말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직권말소 후 사후 통지한다 했잖아.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것도. 33번 문제 봅니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30회 장이 이렇게 나왔어. 보존가등기 안 된다 했지. 할 수 없습니다. 보존가등기와 처분제한가등기는 안 된다 했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 즉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가등을 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3번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면 되는데 제3 이전 등기가 제3 마천인 경우 제3자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즉 가등기를 이전 받은 현재 가등기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B가 A가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여기서 가등기 줬어. 그럼 갑이 가등기를 병한테 넘겼어. 없다면 병이 현재 가등기 가지고 있어. 얘는 가등기 아니지. 그럼 얘는 현재 권리자는 얘가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가등기 이전 받아서 현재 가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일 때 이게 뭐 여기 수인이 가등기권자 1인은 지분만 되고 전원명이 안 된다 했지. 1인이 보증에 준해서 전부에 대해서 전원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등기 본등기와 저촉된 중간처분등기가 없다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그렇다 했지? 혼동에 따라 소멸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얘기했죠 이것도. 전 설명했는데 생각 나갔나요? 네. 자 이거는 다른 원인으로 본등기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줬는데 소유권 가등기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에 갚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지금 B한테 해줬는데 얘가 본등기 해야 되는데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받았어. 이전 받았어 B가. 그럼 어떻게 돼? B는 현재 소유자임과 동시에 가등기권자니까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혼동의 법률에 따라 소멸하지? 소멸한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 그럼 얘는 본등기 실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데 중간 처분등기 있으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여기 가등기 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가등기 하고 나서 여기에 가등기 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줘서 저당권. 알았어요? C한테. 그럼 여기 을구에 C가 있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을구에 가보니까 저당권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저당권자. 이런 상태에서 B가 본등 경기 아니라 소유권 이전 받았어. 다른 원이요. 소유권 이전. 매매원 이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혼동으로 이게 소멸한다면 만약 얘가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기입 여기서 나중에 경매 집어넣어서 그럼 요 말소 규정 걸 여기지?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받은 이 B 권리 어떻게 돼? 이건 소재돼 버리지? 없어지잖아. 말소되잖아. 얘가 더 앞섰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나는 새로운 원인에 따라 본등기 하는 저기 이전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가등기에 난 본등기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중간 처분, 얘가 직권 말소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중간 처분 등 이런 게 없다면 혼동을 소멸하기 때문에 본등기 못 하지만 이런 중간 처분 등기 있다면 얘가 지워져. 그럼 얘가 뭐예요? 본등기의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지? 이해됩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가 둘 중에 하나니까. 에? 뭐 안 가? 자, 보세요. 자, B가 먼저 가, 날짜. 보세요. 자. 8월 10일 날 가등기. 8월, 이게 지금
8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버렸어. 그랬더니, 만 이전 등기 했더니 요 B가 뭐, 얘가 경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했어. 그럼 저당권 들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야, 8월 15일 날. 얘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 등기니까 얘가 만약 저당권에게서 임의 경매 낙찰 받으면 이건 다 없어져 버려. 알았어요? 그럼 이게 지워진단 말이야, 얘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거 이후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럼 B가 내 소유권이 없어질 바에는 나는 가등기에 본등기 할래? 이런 순, 이렇게 진행하면 나는 가등기 얘보다 앞서 있었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게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면 이 가등기는 혼동이 범죄에 소멸했기 때문에 본등기가 실익이 없다 얘기야. 근데 이런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오히려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뭐, 난 본등기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이해 안 가면 할 수 없음. 이게 작년에 5번이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는 거야. 이거. 작년 문제, 기출 문제.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도 확실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등 권리 중 일부 지금 또 나오지? 지분에 대한 본등기 할 수가 있죠. 있지. 여기 또. 지분만, 여기 본된다 했잖아, 지분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니은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물권변동은 본등기한테 순위만 가등기 시가 기준이라고 했지. 득이번, 가등기 상위 권리를 제3자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했죠? 주등기 아니라 부기등기로.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부 권리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종전소유자. 즉, 가등기 당시 의무자라고 했지.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두 가지 틀린 거예요. 37번도 하나 더 봅니다. 37번. 자,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이 옳은 거.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취증 낸다? 안 내지. 왜?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언제가 취득이야? 본등기 할 때.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문과 확정 증명, 즉, 항상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을 내야 됩니다. 단독 신청할 땐 확정 증명 있으면 된다 했지? 송달 증명 필요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본등이랬을 때 가등기 후의 경우는 당해 전 직권말소지 않는다 그랬지? 당해 전 당해가 뭐 같다 그랬어? 가등기 해당 상 자체 당해 전 이거는 직권말소에 제외된다 그랬잖아. 전은 뭐 같다 그랬지? 대항력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답을 고치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거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틀렸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 옳은 거 2번이 옳고 3번도 틀렸어. 직권말소 안 됩니다.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소가 외울 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땐 명의자 인감 가등기 명의자 인감이 들어가요. 유일하게 뭐야? 소유권 가등기만. 왜? 소유권자가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없어지려면 즉 의무자의 인감을 내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그 다음에 그 인감 내야 되고 가등기 가처 명령 나면 뭐라 그랬지? 가등기를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 명령 단독 신청. 촉탁 등기 아니에요. 그래서 37번 같은 건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고 나머지가 틀렸으니까 정답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거기 다 됐고 이제 다 반복되니 야 굉장히 많다. 41번 하나 보겠습니다. 41번. 자, 옳은 걸 찾아, 41번. 가등기원 설명,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청구권 정지 조건 볼 때, 가등기 할 수가 있다 했지?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있습니다. 틀렸고, 가등기를 명한 가처분. 이게 뭐야?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촉탁이라고 하면 틀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2번, 3번.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춘 당해 해당 가등기 상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그랬지? 해당 상 가등기에서 보호자 청구권 장래 확정될 경우 그것도 가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랬지? 시기부 정지요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는 자가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 특례 두 개씩 있다 그랬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 두 개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 두 개 두 개씩 있다 했지? 다
생각이 안 나. 지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 절차를 보러 오면 가등기절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절차는 원래 뭐야? 공동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 신청한 게 몇 가지? 두 개. 첫째 뭐야?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두 번째가 의무자 승낙서 첨부해서. 본등기 청구하는 건 공동신청밖에 없어요. 특례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 원래 원칙 뭐야? 공동신청. 단독으로 특례 두 개. 뭐야? 첫째, 명의자가 스스로.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의무자 승낙서 받아가지고. 여기 있죠. 지금 가등기를 단독 신청,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가등기 가처분 명의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 명의자 단독, 요거 두 번째. 그 다음 42번 문제는 이건 예를 든 거 3월 4일날 A 건물에 갑이 가등기를 3월 4일, 2016년, 날, 연도 다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고 요것만 놓고 보면 되는 거 이렇게 놓고. 자, 3월 4일날 가등기 했네. 그렇죠? 여기. 3월 4일날 요때 가등기를 놨어. 그 다음에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해서 10월 18일날 10월 18일 여기 본등기 가등기에 본등기를 했다. 10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때 A건물에 다음 등기 직권말소한 등기 찾아. 여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끼는 게 다 직권말소야. 소유권 가등기에 본등기 나왔으니까. 근데 1번 뭐야? 대항. 여기서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냐? 중간 처분 등기. 요 중간. 요 중간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본등기와 양립이 안 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면 자,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 직권 말소. 예외적으로 단. 예외.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뭐야 이게? 당해 전이라겠지? 첫째, 당해 가등기를 목적. 이 당해와 같은 말이 해당 가등기상 자체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전의 권리에 의한 중간처분. 전은 대항력이 있다. 이것은 말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양립이 된다면 동시 존재한다. 그럼 뭐가 된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 후순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간처분 등기 문제. 그래서 1번 대항. 대항하니까 뭐 같아? 전. 가등기 전 이거보다 앞서서 여기에 있었던 권리에 의한 중간처분 등기는 기준이 여기니까 가등기가 앞섰잖아.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3월 15일 등기 가압류에 의한, 요 3월 15일 어디야? 요 3월 4일이니까 3월 15일 가압류. 그래서 이에 때 요 경매. 요 중간 처분이 직권 말소. 자, 2번 2월 15일 날 근저당. 근저당이 이거보다 전. 여기 근저, 요 2월 15일 날, 요 근저당이니까 이거보다 앞섰잖아. 이게 전호 같은 거. 전. 그 다음에 3번은, 4번은 상. 5번은 상. 거기 가등기 상. 동그라미 쳐. 아 무슨 얘기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두면 안 돼. 빨리빨리. 지금 얘기하니까 당의 해당 상 자체 이런 말 있으면 다 말소지 않는다니까. 상 거기 상에다 동그라미 치라니까. 상. 즉 요거 자체 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감정 이거 동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소할 수 이거 이후 이거 전이니까 요거 꼭 똑같은 거잖아. 말소하면 안 된다니까. 상이란 말이 계속 기껏 얘기해 주니까 말소하지 않는 거 당의 해당하고 같은 말이야. 이건 상. 자체, 가등기 자체 같은 말이야. 이런 건 말씀하면 안 되고, 전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 같은 말이야. 요 두 가지, 당의 상 나오면, 당의 전, 말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복잡하니까 하나만 봅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이 45번 보세요. 45번. 가압류는 뭐야? 전부 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전부 다 보전 처분이라고 그래. 보전 처분. 보전 처분이라는 건 소송하기 앞서서 장차 승소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어떤 처분이라는 건데 가압류는 언제 하는 것이냐? 돈 받을 게 있을 때. 돈 받을 게 있다는 건 뭐야? 금전 채권이 있어. 알았어요?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다는 거야. 금전 채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뭐야? 거기에 청구 금액이 얼마냐? 이게 들어가, 등기부에. 청구금. 이걸 기록해야 돼.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얘기하는 거야. 가처분. 이건 등기와 관련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한다는 거야. 이건 돈이 아니야. 돈 받을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금전 채권이 들어가면 틀려. 이때는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피보전 권리.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선 가압류가 나오면 청구금액, 자 가처분이 나오면 피보전 권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등기는 전부 다 뭐예요? 촉탁으로 해요. 촉탁 등기. 촉탁 신청하면 안 돼요. 촉탁 등기. 알았어요? 촉탁 등기고 다만 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조문이 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하려면 좀 복잡해. 가등기와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그래서 등기형식을 물어보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럼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그럼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등기형식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45번 봅니다. 자, 가압류와 처분 등기 옳은 거. 소유권의 가압류는 뭐라? 소유권은 주등기라고 했지. 형식 주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어. 대항력만 없을 뿐이야.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자금자 공동시정이야. 가압류 말소 전부 다 촉탁. 가압류는 등기도 촉탁, 그 말소 촉탁. 법원 촉탁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경우 금전청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나오면 피보전 권리가 들어가지 가압류할 때 보전 청구 금액이 얼마인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이거는 이게 지분 다시 지분 뭐라고 해서 권리 일부라고 했지 지분 뭐라고 권리 일부 이거 뭐 구분된다 부동산 일부와 다르다겠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다시 또 시작합시다 이거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겠지? 소유권이니까 저당권이 안 되고 된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전제로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되면 가등기도 되고 저당권 설정되면 경매기등도 되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다 이건 이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못하면 일부 부동산 특정 일부 가등기도 안 돼. 부동산 일부를 경매할 수도 없어.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할 수 없어. 부동산 일부를 가처분할 수 없어. 방 한 칸만 가압류해서. 안 되지? 방 한 칸만 가등기해서. 안 되지? 부동산 일부니까. 근데 지분은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되지? 지분 가등기, 지분 경매, 지분 가압류, 지분 가처분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건 기본 개념을 응용하는 거지. 그 이거 수업시간 배운 내용 하나만 하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 신청 못 한다. 이거 안 되는 거 29제 2호 각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더라도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 신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번까지 봤습니다. 이 신청. 이 신청이란 건 뭐라고 했어?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이 신청 지난번에 문제 풀어봤지? 이 신청 어디 한다고 했지? 이 신청은? 에? 아니.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어디다 내라? 당의 등기소에 내라. 이렇게 했잖아. 이 신청할 때 특징이 뭐라고 했어? 며칠 내에 신청한다고?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까? 네.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이거 두 가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사실, 신증거인 이의 금지. 했잖아요. 그림 다 그려줬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61번 보세요. 등기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틀린 거. 1번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없는 거. 집행정지 효력 기간 그다음 신사실 신증거에 이의 금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해할 수 없고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번 지문에 거기 이종이야. 이중 보존 등기나 이중 지상권 이 말이에요. 이게 종이란 말 잘못된 거 표기가 잘못된 거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하나만 보고 끝냅니다. 처벌 벌칙은 안 나와요. 굳이 볼 것도 없고 등기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틀린 걸 찾아봐라. 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저당권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이지. 물권은 물권이 당연히 이전하는 거지. 누구 동의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정자 동의가 없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에 위법하다 이의신청할 수가 없고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제3자 승낙서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채권자 대위에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 말소인 경우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당사자니까 그래. 채권자. 채권 대위 신청 등기 당사자잖아 이 사람은. 그다음에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각하 결정을 뭐라고? 속적 부당이라고 했지. 신청인인 권자 및 의무자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안 된다. 이해 관계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이거 이의 신청 문제 요 기본적인 사항하고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라 했지. 등기관보다 독립 관청이라 했죠. 그럼 등기관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등기관은? 등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는 것밖에 없다 했잖아. 그럼 등기 안 해주거나 해줬어. 그럼 불만이 생겨. 안 해준 걸 뭐라고? 각하 결정. 해준 걸 뭐라고? 실행처분. 실행처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분한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게 부당하다면 이게 불복하는데 요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실행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뭐라고 했어? 적극적 부당. 이 소극적 부당 누가 신청한다고 했어? 직접적인 계약 등기 당사자밖에 없어. 권리자 의무자밖에. 여긴 이해관계는 없어. 그럼 적적 부당은 뭔가 등기부에 썼어. 그러니까 당사 플러스 이해관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사유가 여기는 제한이, 사유 제한이 없다. 즉 29조 11가지 사유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적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다 그랬지? 29조 각하 사유 중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소극적 부당이냐 적적 부당이냐 봐서 여기는 이해관계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사유 제한이 없고 여기는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2시까지 한다 했는데 아주 고생 많으셨고 10시부터 4시간 동안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4시간 동안 장장 4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쯤 실력이 됐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해 듣고 알아듣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민법 공부나 여기 반만 해도 2차 쉬워져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 실질적인 투자 한 시간을 보세요. 얼마 안 했어요. 공식. 여러분 솔직히 이 수업 시간에도 정확히 참석 복습만 했어도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면서 응용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해줄 테니까 풀면서 응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백선 문제 뭐 그걸 해줄 테니까 김동인 교수하고 같이 이제 할 거지만 또 설명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각자 뭐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취향들이 다르고 우리 설명은 제가 설명하는 거 다른 교수님 전혀 다를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앵무새들이 아니야. 우리 전부 다 각자 알아서 경험도 있고 한 20년 강의하면 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간에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 쪽으로 빨리 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즉 합격권에만 다 들어가면 돼. 아셨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 보강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